안녕하십니까. 대승보살이 닦아야 불도요체 대방등대집경 방등경이죠. 제55회차 석일봉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제2권 다라니자재왕보살품 2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방등경이다라고 하는 것은 대승의 가르침에 대한 핵심이 담겨 있지요.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다 보니까 우리 불자님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런 여건 아니에요. 방등경 내용에 대한 해설도 그렇게 찾아보기가 쉽지는 않고요. 또 아카이브라 해서 해설된 부분이 있긴 하죠. 역경원에서 해설된 걸 그대로 뜻풀이는 말고 토만 이렇게 달아놓은 경우가 있는데, 사실은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꼭 알아야 되는 대승불도의 요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선남자야 일체 중생심의 성품은 본래 깨끗하느니라. 자, 우리는 본성, 중생성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본성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가져온 텅텅 빈 청정한 성품인데, 여기에 이제 육근과 육경이 부딪혀서 우리는 탐진치를 만들어서 업을 만든다 말이죠.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래 가지고 나온 성품, 본래부터 있던 성품은 본성이다라고 하고,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나는 우리의 성품, 이것을 망상이다라고 하지만 이것을 중생성이다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나 이 육근이 육경을 부딪혀서 일어난 이 중생심의 성품도 본래는 청정했다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본성 속에서 결국은 육근과 육경이 일어나는 망상의 작용에 의해서 형성되는 것이, 본성 자체가 없으면 중생성이 일어나지 않죠. 하지만 이 중생성은 본래는 청정하다. 쉽게 예를 들면 본성, 우리가 허공이다 표현을 하고, 중생성이다라고 하는 것은 구름을 나타내기도 하지요. 구름이 있다라고 해서 허공이 물들지는 않는 거지요. 인연에 의해서 구름이 형성된 것, 이것을 우리가 달리 중생성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인데요. 자, 성품이 본래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번뇌의 모든 맺힘이 능히 물들어 집착할 수 없는 것이 처공을 더럽게 할 수 없는 것과 같나니 심성과 공성은 평등하여 둘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이게 마음의 작용이고 이게 공의 작용인데, 결국 이 심과 결국 이 심도 본성은 공에서 시작이 된 거죠. 그래서 망상심인데, 심과 공은 본래 둘이 아니다, 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이다 했고, 중생들은 심성의 깨끗함을 알지 못하는 까닭에 욕심과 번뇌 얽매이게 되나니 열애가 여기에 크게 대비심을 일으켜서 바른 법을 연설함은, 정법을 연설함은 중생들에게 알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바로 이러한 본성의 요체를 부처님이 중생들이 모르기 때문에 대비심을 내어서 바른 법, 정법을 연설한다. 정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공안 이체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십이분별 집착을 떠난 공안 이체법을 이야기를 해요. 선남자여 대저 보리라고 하는 것은, 보리, 자, 우리가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게 보리죠. 그래서 보리, 깨달음이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만법은 다 공하다는 이치를 아는 것을 우리는 깨달음이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만법이 공한 이치의 깨달음, 보리라고 하는 것은 취하지도 않고 버리지도 않느니라. 텅텅 비어 있기 때문에 취할 것도 없고 버릴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럼 어떤 것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가? 열애는 일체법의 차안과 피안을 보지 않느니라. 자, 이 공 속엔 우리는 흔히들 반야바라밀다 해가지고 오니공한 지혜로 전덕에 이르른다라고 우리가 대부분 알고 있지만, 그러면 우리가 있는 이곳을 차안이다라고 하고 저 언덕을 우리는 피안이다라고 하는데, 이 공 속에는 바로 차안도 피안도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열애는 바로 차안과 피안을 보지 않느니라. 공 속에는 찬과 피한도 없다. 찬도 피한도 공이다는 이야기죠. 왜냐하면 일체법은 찬과 피한을 떠났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러한 일체법은 결국 찬과 피한을 떠났다. 그럼 우리가 찬과 피한을 만들어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러한 이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바로 바른 법을 알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서 찬과 피안을 만들어서 우리의 사바세계는 찬이니까 저 일반의 세계 피안으로 올라야 된다라고 하기 위해서 찬과 피안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 본래는 찬과 피안이 없었었고 우리가 피안의 열반의 언덕에 오르게 되면 역시 찬과 피안이 본래 없는 것이다라고 하는 걸 깨우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에는 찬과 피안을 보지도 않고 찬과 피안도 없었느니라는 얘기죠. 그래서 열의 세조는 여실히 알기 때문에 이것을 취하지 않는다라고 하느니라. 그래서 피안을 취할 것도 없다라는 이야기죠. 피안 그 자체는 열반이기 때문에, 적정하기 때문에, 공하기 때문에, 공이라 하는 것은 취할 것이 없는 게 공이란 이야기죠. 그럼 어떤 것을 버리지 않는다 하는가? 일체중생은 법계를 알지 못하나니. 그래서 법계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법이 공하다는 이치가 법계예요. 그런데 일반 중생들은 그 이치를 모른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열애가 가르쳐서 알게 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것을 버리지 않는다 하느니라. 그래서 공이라라고 하는 자체는 취할 것도 버릴 것도 없다라는 이치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열애가 여기에서 대비를 이렇게 바른 법을 연설하면 중생들에게 두 가지 법을 알게 하기 위함인데, 선남자여 대저 볼이라고 하는 것은,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은 상도 없고 연도 없느니라. 상, 이 볼의 속에는 상, 생각 자체도 없고 또 연도 없다는 얘기예요. 상도 없고 연도 없다.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은 사상대팔정도 중도의 법 또는 연각에 배우면 12연기법을 배운다 말이죠. 그런데 이 보리 속에는, 텅텅 빈 청정한 공 속에는 이러한 상, 생각 자체도 없고 또 연, 연기법이다 하는 연도 없느니라라고 했어요. 본래는 공이에요. 그럼 우리가 12연기법을 깨달아야 된다 해서 연기의 이치를 가르치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러한 공하고 청정한 이치를 가르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일 뿐이지, 우리가 청정한 깨달음을 얻고 나면 그 보리 속에는 연도 없고 상도 없는 이란 이야기죠. 그래서 어떤 것을 상이 없다라고 하는가? 눈의 식별, 안식이죠. 눈을 통해서 어떤 경계 대상을 보고 거기에 마음이 형성되는 안식의 작용, 내지 안입이 설신의 육근이 결국 육경을 붙여서 식을 만든단 말이죠. 그런데 바로 안식에서부터 입이 설신의 식까지 이러한 식별을 보지 않고, 공에는 그러니까 안입이 설신이, 우리가 반야경에서도 보면 무안이비설신이 무색성량미촉법 내지 무한계 내지 무의식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안이비설신이 색성량미촉법 내지는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의식, 신식, 의식 이 자체도 전부 공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빛의 모양, 색의상, 물질의 모양이죠. 내지 법의 모양, 색성량미촉법이죠. 이러한 상을 보지 않나니, 이러한 법 가운데서도 알지 않고 보지 않는 까닭에 취착함이 없으니, 자, 안이비설신이가 공하기 때문에 색성량 미촉법도 공하게 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취착이 없어요. 우리가 있다 없다라고 분별심이 있어야 취하고 집착하려고 하는 마음이 생기지, 공한 이치를 알아버리면 취착 자체도 없나니 이것을 바로 연이 없다라고 한다. 연이 없다라고 한다. 자, 안이비설신, 색성량, 미촉법이 다 공한 이치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취착하지 않기 때문에 결국 연이 없다라고 하는 것이다 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여기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무상무연, 심영성행, 운화성, 행수위불행삼계 지행 선남자여시 불행명이 성행이니까라. 무아미 무상 무연 심양 성행. 그럼 상도 없고 연도 없다. 이러한 생각상이나 또 상상이나 상도 없고 연도 없고 이것을 성스러운 행위이라 한다라고 성행이라 한다. 왜 성행이라 하냐? 바로 공안이치를 알기 때문에 성스러운 행위라 한다. 운화성 행소위불행 삼계쟁이라. 그럼 어떤 것을 성행이라 하는가? 이른바 삼계의 행을 하지 않는 것이니라. 삼계, 육계, 색계, 무색계. 달리 표현하면 탐진치의 행을 하지 않는 것이니라는 이야기죠. 선남자 여시불행 명의성행. 선남자여 이렇게 행하지 않는 것을 바로 성행이라 한다. 상에 집착해서 끌려다니거나 연애에 의해서 끌려다니는 이러한 일이 없는 이것을 성스러운 행위라 하느니라. 일체성인 불행어행, 중생불행 여시성행, 열애어차 이기대비 연설정법 요경지고라. 일체성인은 행을 행하지 않고, 자, 이러한 상으로 인한 집착의 행, 또 이러한 연기의 행, 이런 것을 행하지 않고 중생들은 이러한 성행을 하지 않나니, 자, 성현들은 이러한 행을 하지 않고 중생들은 성행, 이러한 행을 하지 않음을 하지 않나니, 쉽게 들면 바로 상에 집착하고 연기에 집착하는 행을 하나니, 이런 뜻이 되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근기 중생들한테 우리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사상이 있으니까 그걸 끊어야 부처를 이루고 끊지 못하면 중생이다 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12연기법을 터득해야 우리는 공일에는 이치를, 중도에 도라는 이치를 알게 된다라고 해서 12연기법을 가르친단 말이죠. 그러나 일반 중생들은 공한 입장을, 청정한 공의 입장을 모르기 때문에 공한 입장을 가르치기 위해서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을 가르치지만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는 중생들을 가르치기 위한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은 있지만 중생들은 그걸 배워서 부처님의 공한 지혜로 다가가기 위한 방편으로 배우지만,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는 이미 청정하기 때문에 12연기법이니 사성제니 팔정도니 이러한 것이 다 청정해서 공안 상태이다라는 이야기죠. 점점점 여러분들 대승의 가르침으로 가하여 소승의 가르침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절에서 맨날 빌고 절하고 읽고 쓰고 이런 사람들은 12연기법이 뭔지 사성제 팔정도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바로 중도의 가르침을 이끌기 위해서 가르치기는 하는 건데, 이미 그 단계를 넘었으면 그 자체도 다 공안 상태가 된다는 가르침인데, 그 전에 제가 교도소 한 25년 정도 22개 교도소를 다녔어요. 그 중에 저 호남 쪽에 있는 모 교도소에 제가 사형수를 관장했었는데, 뭐 요 부근에 있는 교도소에서도 제가 불교문과위원장이나 교정협의회 부회장을 하면서 사형수들을, 최고수들을 제가 전담을 해서 이끌었던 적이 있어요. 우리 공부를, 불교 공부를 가르치면서 그 호남 쪽에 있는 모 교도소 사형수 연의돼서 몇 년 동안 제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굉장히 건성건성 공부를 해요. 그때에 제가 설명하고 가르치려 했던 것이 12연기법인데, 그 12연기법에 대해서 바르게 공부를 하라 그랬더니 자기는 취미도 없고 사실은 잘 알지도 못하고 하면서 거기에 대한 리포트를 거의 안 내다시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불교에서 12연기법을 모르면, 자, 우리 불교법은 연기법인데 연기법의 이치를 모르면 불교를 터득하기 힘드니까 이거를 하지 않으면 내가 앞으로 가르쳐주지 않겠다라고 해서 제가 편지를 띄웠죠. 그랬더니 한 3개월인가 지나서 연락이 왔어요. 스님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하면서 내용이 뭐냐 하면 자기가 사실은 그 12연기법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지만 들은 적도 없어서 별로 대단하게 생각을 안 했었는데 그 자기 있는 교도소에 오는 그 스님들, 교정위원이죠. 종교위원 스님들한테 물어봤는데 한 분도 거기에 대해서 제대로 답을 해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아 이게 어렵기는 하지만 굉장히 소중한 것도 알았고 어렵기 때문에 일반 스님들은 전혀 알지를 못해서 그동안 여론에 대한 내용을 전혀 접해보지 못했는데 요원의 스님이 하도 야단을 쳐가지고 도대체 이게 뭔가 하고 스님들한테 물어봤더니 거기 오는 스님들이 한 20여 분이 넘는데 단 한 분도 그 12연기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줄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 이거 배워야 되겠구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건가 보구나 라고 해서 스님께 죄송함드리면서 다시 배우고자 합니다 하고 연락이 왔는데 제가 그걸 배우고자 하면 이제는 그전 같지 않고 답만 써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 12연기법에 대한 내용을 교재에 있는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노트에 적으면서 그 뜻을 파악해서 다시 공부를 하면 받아주마 해가지고 그때 그 사형수가 공부를 했던 일이 있는데 결국 우리 12연기법이나 사성제 팔정도 남방불교에 가면 불교가 뭐냐면 사성제 팔정도 12연기법이다라고 하고 우리가 한마디로 하면 불교는 연기법이다 이렇게 대답할 정도로 중요하고 핵심인 부분이라 말이죠. 근데 그렇게 중요하고 핵심인 부분인 그 연기법, 사상제 팔정도법도 결국 부처님의 깨달음 속에는 공, 청정하기 때문에 다 공이다라고 결국 나중에는 배우게 돼요. 그러니까 그 이치를 알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하게 뭐 사상제 팔정도법이나 육도 윤회하는 것은 결국 내가 공한 이치를 알면 벗어난다. 그래서 탐진치로 인해서 형성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개정해로 탐진치를 없애면 바로 내가 탐진치를 내서 형성되는 게 육도윤회이기 때문에 내가 공하다, 내 것이 공하다는 이치를 알면 육도윤회를 벗어나고 그것을 우리가 해이탈이다라고 하고 자 사성제 팔정도의 이치와 12연기법의 이치를 알면 성문연각의 가르침이다라고 해서 성문연각이 되는 것이고 그러나 사성제 팔정도 육근, 육경, 육식, 18개의 세계나 뭐 이런 것도 결국 그런 깨달음을 얻기 위한 과정이지 그것도 보살의 경계로 들어가면 전부 공으로 돌아간다. 우리의 한 생각이 원래는 아무 생각도 없었다가 어떤 물체를 보고 어떤 영향을 보고 한 생각이 일어나면 거기에서부터 그 생각으로 인해서 번뇌가 생기고 바로 근심이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탐진치가 생기는데 그러한 것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설한 것이 결국 아공 또는 아소공이고 그 탐진치를 없애기 위한 것이 개정이고 사법인을 배워서 결국은 성문연각의 과정을 가서 결국 그것도 공하다는 이치를 가르쳐주는 게 보살의 경계로 올라가는 건데 본래는 내가 아무 생각도 없었다가 어떠한 생각으로 인해서 걱정, 근심, 탐진치가 형성이 되면 그 생각을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바로 그러한 가르침을 가르치지만 그 생각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공해지는 원래의 아무 생각도 없었던 그 마음으로 돌아가는데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본래 공이다. 본래 면목이다. 바로 이것이 진성이요 불성이요 본래는 공했다. 바로 우리가 그러한 상이나 어떤 연기를 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탐진치나 걱정, 근심, 번뇌를 없애기 위한 방편으로 가르치는 거지 본래의 공으로 돌아가면 그 자체도 없는 것이다 하는 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십이연기법 자체도 사실은 다 배워서 터득해서 이치를 알아서 공으로 돌려야 되는데 그조차도 제대로 모르는 이런 가르침을 주는 사람과 배우는 사람들이 천지란 말이죠. 그러니 참 이러한 가르침을 전한데서 과연 얼마나 많은 분들이 알아들을까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래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체 성인은 행을 행하지 않고 또 중생들은 이러한 성행을 하지 않나니 자 성현들은 이러한 상이나 연기에 빠져서 이러한 행을 하지 않고 중생들은 오히려 이러한 행을 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러한 행을 하고 있고 열애는 이에 크게 대비심을 일으켜 바른 법을 역설함은 중생들에게 바로 알게 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선남자 부보리자비 시3세 비3세자 명위3등 과거의 미래식 현재탐 시명삼분이라. 선남자의 무릇 보리라고 하는 것은 이 3세가 아니며 3세 과거 현재 미래죠. 3세가 아닌 것을 3등이라 하나니 자 과거 현재 미래가 있는데 이것을 3세라고 하지만 깨달음 속에는 3세가 없는 것이고 이 3세가 아닌 것을 3등이다 한다. 바로 이 공은 다 일여평등하다. 과거든 현재든 미래든 다 일여평등하다. 우리는 어떤 시기적인 여건으로 과거 현재 미래를 나누지만 한 마음 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 없이 평등하게 작용이 된다는 이야기죠. 과거의 뜻, 미래의 분별, 현재의 탐욕 이것을 3분이라 하느니라. 3분 세 가지 분류라고 한다. 과거 뜻, 현재 분별, 미래 분별, 현재 뜻, 탐욕 이것을 과거, 현재, 미래의 3분이다라고 하는데 공 속에서는 과거, 현재, 미래 3세도 아니고 3세가 아니기 때문에 3등이라 하는데 우리가 분류를 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세 가지로 분류를 할 수 있다. 이 능요 요지 3분고 의식 급탐 무유 주처라. 능이 명료하게 3분을 아는 거로 뜻, 식별, 탐욕은 머무는 것이 없느니라. 즉 과거의 뜻이나 바로 현재, 미래의 분별이나 현재의 탐욕이 공하기 때문에 머무는 곳이 없다. 요 요체가 바로 금강경에 나오죠. 응무소주 이생기심이라.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 사실은 머무는 바 없이 마음을 내라라고 하지만 이 대승의 경전으로 오면 머무는 것도 마음을 내는 것도 다 뭐예요? 결국 공으로 돌아가죠. 머무는 것도 순간이고 바로 우리가 마음을 내는 것도 순간이란 말이죠. 어떤 마음을 내면 그것이 지속되지 않아요. 순간 없어지죠. 성주개공의 이치에 의해서 바로 뜻과 식별과 탐욕은 결국 머무는 곳이 없느니라. 자, 구름이 허공에 머문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저 구름이 머무는 게 아니라 지나가는 과정이란 말이죠. 역시 우리의 생각도 과거, 현재, 미래 역시도 지나가는 과정이지 마음속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이시의고 불령과거 불구미래 불의현재라. 이러한 까닭으로 과거를 생각하지 않고 미래를 구하지 않으며 현재를 사랑하지 않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과거에 의해서 나를 만들거나 미래에 의해서 뭘 구하거나 현재를 사랑하지 않는다. 근데 거기 과거, 현재, 미래에 머물러서 집착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약견 3세 실평등자 시명정견이요. 만약 3세를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평등하게 본다면 이것을 바른 정견이라 하느니라. 과거, 현재, 미래가 전부 일여평등하다라고 본다면 이것이 정견이다. 그래서 제가 맨날 설명하는 게 정견은 시비, 분별, 집착이 없는 것이 정견이다 한다라고 제가 맨날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지 않아요. 그래서 삼세도 없고 삼신도 없고 다 그냥 일여평등할 뿐이다. 이게 정견이란 이야기죠. 열의 위령 일체중생 득여시 등 평등 정견 이기 대비 연설 정법이라. 열애는 일체 중생들을 위하여서 이와 같은 평등한 정견을 얻게 하려고 부처님은 이러한 평등한 정견, 정견 속에는 선악도 유무도 부처와 중생도 없는 것이지요. 있기는 있지만 바로 거기에 머물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러한 정견을 얻게 하려고 대부심을 일으켜서 정법을 연설하느니라. 자, 바른 정견을 가지고 있도록 이끌고 이러한 바른 정견이 있어야 바른 법을 우리가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바로 정법을 연설하느니라. 그래서 정법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십이 분별 집착, 거기에는 부처와 중생도 선악 유무도 없는 그러한 부처님의 청정한 법을 우리는 정법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선남자 부보리자 무신무위. 선남자여 무릇 보리란 깨달음이란 몸도 없고 무신 짓는 것도 없느니라. 무위. 자, 그래서 부처님은 무위자라라고 했죠. 무자귀자다라고 했어요. 아무것도 만들지 않아요. 짓는 것이 없어요. 거기다가 몸도 없어요. 무신. 왜? 공하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들 뭐 얘기하는 법체, 법신, 불신, 부처님의 몸, 법신, 법체 표현하는데 그 법신과 법체와 불신은 부처님의 몸은 바로 청정한 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공 속에는 무위, 유위도 없어요. 단지 중생들의 마음에 분별심으로 무위, 유위 나누는 거지. 하지만 공한 부처님의 청정한 법신을 터득하기 전에는 이 법신을 터득하기 위한 방편으로 유의법이 있다, 무의법이 있다, 사성제 팔정도법이 있다, 십이연기법이 있다, 육바라밀이 있다, 사법인이 있다. 엄청 가르쳐요. 그러나 그 단계를 다 배우고 나면 어떻게 돼요? 공으로 돌아가는 이치만을 가르치죠. 그래서 원래 공했었고 다시 공해지는 것. 그래서 자, 우리가 화엄경에 보면 초발심시 변정각이라, 초심이 바로 깨달음을 잃은 정각이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본래 공했던 초심이나 깨달음을 다 이루고 나서 모든 것이 다 공한 이치를 배우기 위한 과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아는 순간 공해지지요. 그리고 이 공이다 하는 것도 가르침을 주기 위해서 공이다, 청정하다 하지만 결국 공함 자체도 놓아버리는 이런 공이 청정한 공이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바로 보리란 몸도 없고 짓는 것도 없다. 무신이요 무이다. 비안식계 내지 비의식계 시명 무신. 눈으로 식별하는 경계도 아니고 내지 뜻으로 안이비 설신 의 뜻으로 식별하는 경계도 아닌지라. 자, 안식, 이식, 비식, 설식, 신식, 의식으로 식별하는 경계도 아닌지라. 이것을 바로 몸이 없다, 무신이다 라고 하는 것이니라.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눈, 귀, 코, 혀, 몸뜻으로 이루어지는 작용을 육식이다 라고 하죠. 육식. 그것을 분별하는 것을 우린 칠식이다 라고 해요. 그리고 알게 모르게 저장하는 것을 우리는 팔식이다라고 하죠. 아뢰야식, 함장식이다라고 해요. 그래서 옛날에 용수보살이나 현장 스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현장 스님은 팔식의 작용에서 우리가 비우기도 하고 채우기도 하고 한다. 그래서 결국 팔식을 청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채워져 있는 팔식의 생각을 내 마음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현장 스님은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용수보살은 구식이다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놨죠. 그래서 팔식까지는 함장식이고 그것을 전부 텅텅 버리고 비워서 공안이치로 만드는 게 구식이다. 그래서 구식은 불성이다라고 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일반적인 천수경에 나오는 용어가 있죠. 마라민마라안마라 몰제네 해해. 마라는 부정이에요. 더러운 것이에요. 탐진치나 걱정은 불안이죠. 이것을 민마라 뒤집어 쏟아요. 그리고 다시 세워요. 이게 안마라예요. 마라, 부정을 뒤집어 씌워서 다 텅텅 비워서 다시 본래대로 세워놓는 거, 안마라, 몰째내네. 바로 이러한 청정한 공안 상태를 하루빨리 깨닫겠나이다 라고 하는 게 천수경 신묘장구 대다라니의 마라민마라안마라 몰째내 해해가 된단 말이죠. 바로 그와 같이 결국 우리가 다 깨달음을 얻고 나니까 보리라고 하는 깨달음 속에는 결국 안이비설신의 식계가 다 없다, 무신이다라는 얘기죠. 그러고 나니까 불생불멸, 불진불주, 무유삼상, 시위무이라. 생도 아니고 멸도 아니에요. 불생불멸, 생도 없고 멸도 없고 또 다하는 것도 없고 부진, 또 머무는 것도 아니라 불주, 삼상도 있지 않나니 아상, 인상, 이러한 상, 중생상, 이러한 상상, 삼상도 있지 않나니 이것을 지음이 없는 무의라느니라, 만듦이 없는 무의라느니라. 그래서 우리는 무의의 깨달음에 이뤄야 된다. 그래서 무위적정 또는 열반적정에서 텅텅 빈 청정한 것을 적정이라고 하죠. 제가 다른 경전 시간에도 얘기를 드렸어요. 적정, 고여적정, 열반적정 하는데 적정은 바로 육경에 의해서 육근이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을 우리는 적정이란다. 달리 표현하면 우리가 바로 선정이다라고 하는 게 외선내정이다라고 했어요. 선이다 하는 것은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이 선이고, 정이다 하는 것은 육근에 끄달려 다니지 않는 것을 정이란다. 바로 그와 같이 육근 육경에 끄달려 다니지 않은 것을 우리는 선정이다라고 하고, 다시 얘기하면 적정이다라고 하고, 다시 얘기하면 열반이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얘기. 다시 얘기하면 이게 무위라는 얘기죠. 이것이 무위의 청정, 공안 얘기란 얘기예요. 선남자 일체 법성 시명 무성 약 무성자 증무유의 시고보리 무신무이라. 선남자 일체 법성은 바로 법성은 성품이 없는 무성이며, 자 우리는 누구나 다 불성이 있다라고 배워왔어요. 그런데 이 법성 자체는 성품이 없어요. 무성이에요. 불성이 있다라고 했는데 불성 자체도 없는 것이 법성이다는 얘기. 자, 우리는 열반경에서도 배웠어요. 일체중생 시류불성이다. 일체중생은 다 불성이 있다라고 했어요. 그러나 지금 여기에서는 바로 그 불성 자체도 존재하지 않는다. 왜? 깨달음을 얻게 하기 위해서, 부처를 이루기 위해서 불성이 있다라고 한 거지 사실은 불성 자체도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무성이다. 성품이 없다. 만일 성품이 없는 무성은 즉 두 가지가 있는 것이 아니니 그러므로 보리는 모음이 없고 지음이 없느니라. 그래서 무신이요 무위라 하느니라. 자, 우리가 여태 법성원흉부이상 제법부동불래적 법성원흉부, 법성은 원래 둘이 아니다라고 했어요. 알고 보니까 하나인데 그 하나가 알고 보니까 뭐 우리가 법성이라고 얘기를 했을 뿐이지 법성조차도 결국 우리 중생들의 불성조차도 결국 본래는 아무것도 없었던 무성이었다라고까지 오늘 여러분들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살펴보기로 하고요. 대방등대집경 55회차 서일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증검다리에 서길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